자, 그 오토바이 얘기는 그 나중에 단톡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방송에서는 시청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요거 잠깐 모양 좀 바꾸고 할게. 잠깐 천천히 잠깐 내려놔. 가벼워. 가벼워. 예. 야, 뭐 이렇게 뭐 좀 먹방 할 때 쓸 수 있는 이모티콘 같은 거 없을까? 고기 모양. 어. 돼지 모양을 쓰시죠. 돼지 모양. 예. 좀 전에 있었어요. 돼지 있어. 여기? 예. 여기 동물 있는데. 여기 돼지는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. 여기 저기, 있다. 예. 어, 육회는 살 안 쪄요. 육회 맞잖아. 네. 육회는 살 안 쪄요. 나 무조건 하기 좋을걸? 먹방 시작하시죠. 네. 아, 여기다 바로. 그냥 위에 올려드릴게요. 아이고야. 금가루가 올라가 있네요. 금가루가, 이야, 미쳤는데? 어. 이야. 여기 육사심이고요. 어, 땡큐. 네. 이거 그 크로마키 끄고 드시죠, 이거? 크로마키 끄는 게 나? 좀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잠시만요. 금가루 야무지게 올려져 있네요. 예. 그리고 육회. 어우, 무거운데? 예. 육회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너무 맛있겠네요. 뭔가 좀 곁들여 먹을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그 짜파게티 하나만 끓여 줄래? 짜파게티. 장국인가? 아, 입가심을 좀 하고. 자, 그럼 한번 또 먹어보도록. 공지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육사심이 육회. 3만 원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이야, 이 첫입을. 아, 근데 난 진짜 육사심이 이렇게 마블링 좋은 육사심이 처음 보네. 이 기름기가 이렇게 많으면 좋은 건가요? 응? 응. 아예 빨간색인 게 좋지 않나? 나도 이런 육사심이 처음 보네. 기름지면 좋은 거겠지. 그죠? 기름지면 좋은 게 아닌가. 자,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첫 입을 그냥 갖다가. 야, 이렇게 이쁘게 잘 싸주셨네. 금가루까지 올려져 있는 육사시미. 예. 자, 육사시미 금가루 올려져 있고 이렇게 마블링이 좀. 아, 그래요? 그럼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. 전화 좀 해봐봐. 육사시미가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걸로 주면 안 된대잖아. 전화 한번 해볼게. 예. 아니, 하지마. 역풍 일어날 것 같아. 하지마. 노른자 좀 틀게요. 노른자는 빵 떠뜨려갖고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.
자,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육사시미부터. 저는 이렇게 마블링 많은 육사시미 처음 봅니다. 애쓴다. 쥐는 씻어줄 수 없다. 김모당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기름장 살짝 찍어가지고 네, 먹어볼게요. 네. 오, 야, 어, 맛있다. 뭐 드시는 거예요? 몸이식? 육병? 아, 맛있다 진짜. 아, 맛있네요. 예. 네. 육회 한번 먹어볼게요. 책상 밑에 우무행 있음? 어, 무슨 소리세요? 자, 숟가락 하나만 줄래? 숟가락이요? 치즈 치즈 싹 살포시 살포시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백김치에다가 소스 싹 해서 싹 이렇게 얹어가지고 아이씨 정말 맛있겠네 이 개새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즈의 이 풍미와 배의 아삭함과 식배지령 혈관 막히는 소리 나네. 이 육회의 야들야들한 그 식감과 이 백김치의 상큼함이 입안에서 쫙 퍼지면서 그냥 육즙이 그냥 아, 너무 맛있네요. 자 그리고 육회 못 드시는 분은 없죠. 나 회도 회 못 드시는 분들은 내가 봤었는데 아 육회 정도는 그래도 먹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육회는 여성분들도 잘 드시는 것 같아요. 예. 네 그러나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좋아하는 거는 해산물이죠. 해산물 싹 해가지고 자. 역시 드시는 거 야무지십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전에 그 집밥이 그립긴 한가 봐. 안 그리워요. 조개 먹어줘. 자, 좀 잘 덮고 있어. 아유, 왜 자꾸 춥게 왜. 이렇게 잘 덮어갖고 그대로 있어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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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지 마 흐르지 말고
그렇지, 머금어, 머금어. 야, 이 개새끼 봐라. 응? 야, 너 이거야? 응? 진짜 리스펙 총받지만 그만 볼게. 와. 와. 야, 죽인다. 여기 맛있다. 이 맛집이네. 놓고 존나 맛있네 하면서 먹으면서 아주 물떠네. 야, 이 집 너무 맛있다. 야. 있어. 어깨냐 이 시발년아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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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형님은 아프리카에 있어야 하네요. 키우 키우 존나 웃기는. 상대가 탈모 오면 딱 좋겠 노노. 유크가 응우인 세명급이네. 표정이 홍콩 가버렸노. 야. 형님 유채로 샌드위치 만드시나요? 후드섹터 맛있다. 맛있다. 당연히 매니저를 챙겨줘야죠. 랄프야, 니네 숟가락 하나 갖고 와봐. 이 시간을 기다렸잖아. 예? 이 시간을 기다렸잖아. 웃는 거 봐. 매니저들은 라면 뚫어 먹고 있네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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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아우, 진짜 맛있다. 아, 육회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겠네. 너무 맛있네. 네. 뭐 좋아해? 전 육사시미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육사시미? 네. 야, 육사시미. 자, 기름장 찍어가지고. 좀 배도 하나 올려주면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잘 안 드시잖아요, 배. 다들 오해가 많으신데 스파게티로 소스 먹을 거임. 아, 근데 여기 배 맛있더라고. 몇 개를 올리세요? 잠깐만. 먹어봐. 육수보다 사람이 맛있지. 와. 갑니다. 맛있어. 자,
아이고 흠이 라면 끓이느라 고생했다. 네. 기다려. 너도 너 뭐 먹을래? 저 날 거 자체를 잘 못 먹어요, 형. 어? 저 회 육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서 날 거 자체를 안 먹어요. 진짜? 괜찮아? 네, 괜찮아요. 드세요, 형님. 그래. 못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. 자신만의 어떤 그런 식감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. 자, 흠이가 끓여준 예, 사파게티. 고작 5점 주면서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러는 거 얼땡이가 없네. 저거 대본이네. 사회생활자 라노시. 흠이 얼마나 때렸으면 저 맛있는 음식 두고 라면 먹냐. 애들은 또 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요, 여러분들. 너무 그렇게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. 네, 저 밥 먹었습니다. 내가 니네, 아유, 니네 뭐 내 입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비호감이라서 얘기 안 할게. 집에 먹을 거 엄청 넘쳐납니다. 예. 이게 휴먼즈여, 사람이여. 아, 존나 안 감아지네 이거 씨발. 아이 정말 안 감아지네 이거. 예, 아, 죄송해요. 글 안 긁을게요. 아, 내 숟가락이 맞겠지? 내 숟가락 맞겠지? 이게? 이거... 아 너네 준 게 그거야. 어 맞아 맞아. 맞아. 어. 야 왕숟가락 하나만 줘볼래? 아이 정말 이거 간질나서 못 쓰겠다. 개 같은 거. 그... 잠시만요 여러분들. 왕숟가락 하나 줘봐봐. 씨바 개이새기도 아니고 뭘 돌려먹냐.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죠. 마방 고시기 그냥 처먹자 좀. 장 먹어라 몰그리 유난 떨어. 랄프야 식초도 좀 가져와라. 보람 튜브 짜왕 먹방 뱅키로 먹어주라. 해서 예, 짜파게티 그리고 여기 싹 안에 숨어 있는 육사시미. 원래 돼지들이처럼. 아이고, 아이고. 어우. 와. 와. 내 예상이 맞았어. 맛있을 줄 알았다니까. 내가 왜 괜히 짜파게티 끓였는데. 맛있을 줄 알았다니까. 정말 거짓말 아니야. 와, 전. 야, 이거 드셔보시면 진짜, 하, 이거 인정하실 텐데. 아 진짜 괜찮은 조합이에요. 나쁘지 않아. 아 진짜 맛있어요. 방금 우리 할머니가 탔음. 표정 개지랄 좀 하지 말고 먹으라고요. 알겠습니다. 자. 와.
와. 돼지들이 안방 가면 저런 표정임. 와 진짜. 저게 뭔 조합이야? 제가 퍼 먹는 것도 아니고. 아 정말 맛있습니다. 예, 아 이건 정말 그 서비스 핸드썬만한 잭스킨만한 할 거나. 드셔보시면은 야 이 새끼 맛을 아는 놈이네. 이 말이 바로 입 밖으로 나올 겁니다. 야 이 코트가 추천해준 대로 먹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데. 야 이거 히트인데 히트. 노른자가 좀 부족하네. 리필 해드리겠습니다. 어 노른자 조금만 더 줄래? 이 입안 한가득 들어오는 이 육회가 씹으면 씹을수록 아 담백하고 너무 맛있네. 여기 잘한다. 여기 1등이야? 리뷰 1500개. 리뷰 1500개? 아우 믿을만 하지. 리뷰 1500개면은 못 참지. 김보행님 여전하시네요. 릴인 방송 능력은 탑이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맛있네요. 예. 그 야식 드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참지 말고 드세요. 육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도 많이 안 찌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거죠. 치킨이라든지 기름에 튀긴 것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살 안 쪄요, 여러분들. 예, 드세요. 야. 아, 육회. 아, 여기 육회 미친 것 같은데. 육사시보다 육회가 더 맛있는 건 처음이야. 아, 짜파게티는 좀 살찌죠. 예. 너를 보니 살찌는 것 같은데. 뭐든 많이 처먹으면 살쪄. 아. 이 처먹는 거 보면 맨날 이건 살 안 쪄요 이러던데 어쩌다 저렇게 됐냐. 여기다 조금의 더 고소함을 위해서 참기름 조금만 더 이렇게 넣을게요. 참기름 아예 부어버려가지고. 기름 먹는데 안 찌겠냐. 아우 고소해. 새끼, 아, 시발년, 맛있겠다 너. 가만 있어 이 새끼야. 역시 부패색 써 보트. 자, 아 미쳤다. 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? 아 오랜만에 먹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JYP 동기인 윤도중보다 못 처먹네 시오피야. 예전에도 짜파게티 두 개에 밥 말아서 처먹던 놈인데 음식만 다 같이 양은 비슷하게 먹네. 어 너무 많다 이건. 적당하게 얹어서 랄프야 계란 노른자 좀 멀었어? 흰자 빼고 있습니다. 흰자 빼고 있어? 얼마나 걸리냐? 다 됐습니다. 다 됐어? 그래 그래 흰자 섞여있으면 비리지 않습니까? 흰자 섞여있으면 좀 그렇지.
얼마나 걸리냐? 터져버렸니? 어, 터져도 좋지. 몇 개짜리야? 두 개. 두 개? 네. 그래. 고맙다. 어, 이거 알끈이다, 알끈. 이 알끈은 드시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설사 많이 해요. 자, 노른자와 짜파게티 그리고 육회 만남. 자, 한번. 어, 진짜 맛있다. 한 번 더, 한 번 더. 육회를 좀 이번에 좀 많이 넣을게요. 육회를 이렇게 푹 눌러 담고 이번에는 치즈 하나. 아낌없이 아낌없이 노른자를 싹 얹어서. 아우 이뻐. 아우 이뻐요 정말. 네? 아유 이쁘다. 아니요. 이 새끼는 짜파게티다. 끝이 없이 나오네. 누가 밑에서 올려줌. 코숭이들 조심해라. 이 새끼 입 거의 진공 청소기다. 어. 건강하게만 자라다오. 아 진짜 가끔씩 먹으면 너무 좋은. 그냥 고혈압으로 뒷목 잡고 갈팔자인 그냥 먹게 됐어. 형님 왜 육회랑 섹스를 하십니까? 무슨 소리세요? 그게 무슨 경악스러운 소리세요? 예? 밥상머리 교육 천박하게 잘 받았네.
마이 껐습니다. 마이 껐어요. 먹방 중에 트름하고 그런 저열하고 천박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예. 짜파게티 하나예요. 다 먹었어요. 짜파게티 하나. 내일이 월요일인데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니네들 인생이 더 가치 없을 것 같은데 경닥치고 보면 안 되냐? 좋은나 맛있겠다. 씹어 얼른 속살 빨간 거 봐라. 이제 치즈 파티 할 시간이에요. 짜파게티 하나로 배가 찬다고? 네 라면 두 개에 소시지 두 개, 밥 한 개, 김치 한 통 먹었잖아. 치즈 좋아하세요? 저는 미쳐요. 예. 예, 빨리 먹고 또 다음 콘텐츠 하면 되죠. 네, 자, 미스테리 있습니다. 치즈 4장이고요. 한 번 군인 인생 포트처럼 야무지게 처먹고 40전에 뒤지는 것도 낫대든. 김정은도 치즈에 미친다는데 돼지들 공통점인가 보네. 치즈 봐라 동화사라고 그랑조 나오겠노. 야, 와, 꾸덕꾸덕하니 입안에서 그냥, 야, 아 진짜 맛있다. 야, 빨리 끝낼게요 이제. 그래도 일단 시킨 건 다 먹어야 되니까. 그냥 투박하게 싹 이렇게 싸가지고. 콧구멍 커지는 거 리얼 식덕이네. 나 얘 구워 먹어도 될 것 같아. 마블링 너무 좋아요. 참치 같기도 하고 무슨. 한 끼에 6만 원을 태워? 아, 이 정도면 가치 있어요. 6만 원 태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
아, 저 배부르죠. 이거 먹으면 배부르지 당연히. 육회랑 육사시미만 지금 이게 몇 그램인데. 형 오토바이 자주 타자. 근데 진짜 무슨 꼭 참치 같다 이렇게 먹으니까. 아 진짜 무슨 참치 같아. 몇 그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6만원 치고는 난 지금 되게 배부른 것 같은데? 짜파게티 때문에 그럴라나? 아니 되게 너랑 결혼하는 특이하다. 먹는 거 정면에서 볼 텐데 뭔 생각들려나? 너무 잘 먹는다. 어 사랑스러워. 이 남자랑 결혼하기 잘했다.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. 아 육사시미 되게 묘한 맛이 있네. 야 진짜 기름진 육사시미 나 지금 처음인데 어 너무 맛있다. 원래는 그냥 뭉티기 그런 느낌의 어떤 그냥 완전 빨간색 살코기만 먹었었는데 마블링 있으니까 아씨 오히려 좋아. 맛있네. 코트 오빠는 이상형이 뭐예요? 좀 바뀌었나요? 바이크 타는 여자요. 저랑 취미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. 바이크 얘기하지 마세요. 왜 자꾸 바이크 얘기하시는 거예요? 발바닥 각질 뿌링클 시즌이네. 시장 솔솔 나는 노. 베트남 여자들 바이크 많이 타는데 안마 방가는 이유가 있었노.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뭐 드시고 싶어요?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나는 소요. 소. 소. 먹을 게 은근히 많아요. 와이프 친구들이 코트인 거 알 텐데 마방 다니는 것도 알겠네. 다 먹었어요. 민초가 누구야 자꾸? 바이크 채널은 잘 안 봐가지고. 바이크 타는 여자 유튜버예요? 끝. 돼지려나 소울푸드 카레 아니었냐? 방울 토마토도 드세요 시벌을려나?
최초 금수저 야영 대학생인데 알라인티 탐. 아 알라인티? 알라인티 좋지. 티켓 타는 안마방 여자야. 트라이엄프 타는 여라. 유튜버계 아이돌 민초.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치우고 바로 미스테리 준비할게요. 바닥에 천 올리고 떨어. 쌈맨의 피시죠. 공무션 데스크 어디 거예요? 몰라요. 기억 안 나요. 씻고 갈게요. 네, 아 너무 잘 먹었다. 어, 너무 맛있네. 머리 화요일날 자르려고요. 네, 옆에만 그냥 좀 밀어버리면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머리, 예, 크로우즈 제로의 세리자와 컷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. 옛날 은지원 머리이기도 하죠. 어.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예. 펜지 아니고? 맞나? 세리자와 아니야? 어. 옆에 머리 밀고 올백. 세리자 맞잖아. 어. 아, 좋다. 키보드는 바밀로 87A 신형입니다. 나중에 키보드 좀 바꿀 때 되면은 싸게 올려놓을게요. 유태랑 편안하고 세포쟁 지우대네. 아 좋다. 20만원짜리였나? 아마 그 정도 할걸요? 카페에 또 피드백 글 올라왔어요. 볼게요.
방송 끝나면 오늘 재떨이 좀 비워야겠다. 어우 재떨이 너무 담배가 꽉 찼네. 지금 비울게요. 지금? 응. 아. 씻고 풀고